이제 편하고 있어요. 어제 제가 소감이라고 할까 입장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따로 여러분들께 안내드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청문회를 치른 지가 많은 시간이었는데 그간에 이제 또 제가 많은 공부할 때는 청문회 준비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부터 국회에서 청문회 입장이 바뀔 때까지 청문회를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잘 준비를 해서 청문회의 성실하게 임하서 경제가 활력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경제 활력을 지키는 이어폰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차차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밝히는 것이 이제 온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말씀